그 표현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2차 보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니까. 네. 여기 발로 해. 형 진짜 발로 해. 저기서. 오. 그러니까 이 두 새끼 한번 찍어. 발로 안 돼. 발로 한번 찍어줘. 우와, 우리 찐이 발 찍는데요. 한번 다 같이 봐줘야 돼. 우와. 우와. 오. 찐이가 앞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높은데. 와, 찍는다. 되게 진중하다. 형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다. 오. 어, 그러긴 해. 그, 어, 남의 그림. 형! 형! 형, 제 인간 뭉개면 안 돼요? 형. 이 발이 또 더 짜릿하다? 오, 재밌겠다. 손 말고 발로 해도 괜찮아. 오. 느낌이 어때요? 손이 많은데? 손보다 좋죠. 근데 채워진다. 어, 되게 미끌미끌하고. 오, 근데 되게 이쁘다. 여기 채우니까. 채우니까 훨씬 이쁘다. 여기도 좀 봐. 여기도. 애기 살아있죠? 오. 여기가 좀 쌓여있는데? 약간. 빈틈이 꽉 채워야 돼. 어, 꽉 채워야 돼. 그랬어. 이렇게 발로 찍었어. 우와. 좀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암기? 끝이에요? 북쪽에 암기 있다. 끝이? 원래 막 어렸을 때 태어나면 다리랑 손 찍잖아요. 남겨놓잖아요. 저의 20대를 한번 느껴보고. 아, 그 아기 때 찍었던 그 손도장처럼? 네. 약간 발자취 느낌? 진짜로 발로. 그 꿈이 향해서. 발자취? 한 발 한 발 내리는. 기본적으로 색감이 되게 다 좋다. 진짜. 노래 말고 다른 거 해본다고 한 번 하고 싶었어? 노래 말고 다른 거 해본다고 하고 싶었어? 저는 하고 있는 유화 말고 약간 취미 비슷하게 영상품도 하는 거 좋아해서. 아, 대박! 완전 좋다. 저희 마이티 내일 아직 하나의 네. 코너? 어, 뭐야? 뭐를? 컨텐츠가 뭐야? 컨텐츠는 약간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아, 브이로그. 직접 편집하고? 네, 직접 찍고. 오, 진짜? 아이고. 마이크. 그 민망. 아,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메이킹 계속 가는구나? 그 말은 안 나오고, 오디오는 없고.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요? 아, 근데 진짜 하고 싶어요.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한 번씩 하는 거 캔버스랑 물감 사가지고 집에서 혼자 작게.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리고 이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그림 그리는 거라서 원래 미술하면 다 붙들고 그림 그리고 붙들고 그림 그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서 더 좋아요.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네. 취미나 어땠어요 오늘? 뭔가 약간 미술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고 평가를 받는 듯한 그런 그리기 전부터 뭔가 스트레스 압박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기준이나 평가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약간 마음속에 있던 걸 표현해놓고 내놓다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항상 그림 그리면은 기준이 다 있는 좀 그림만 그렸다가 평가받지 않고 제 생각에 그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오늘 루프시 아닌 마음대로 선생님의 손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좀 뭔가 마음을 좀 풀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힐링? 네. 다 했나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안에 있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진 않잖아요. 약간 자기 마음의 고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좀 힐링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를 좀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굳이 안 좋은 쪽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을 수 있는 게 저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 이거 한 거 네. 각자 어필 하나씩 해요. 이제 스티커 많이 해야 되니까 각자 자기 어필 한 명씩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내게 집니다. 내게 집니다. 진짜 뜨거워. 내게 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씩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덤.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롭고 싶죠. 무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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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밝은 미래를 찾고자 하는 소년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많은 도움입니다. 프로듀스 나왔어요. 스티커 후원이야, 스티커 후원. 마지막. 저는 뭐 이제 사람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점, heart, 심장이죠. heart. 네, 진심. 약간 그런. 알죠? 제 진심. 내가 보기엔 다 자신이 1등이야 지금. 아싸 내꺼 1등 진짜 뭔가 내가 1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사람 없어. 여러분 제게 진이에요. 진이 아니요 제가 보기엔 제가 1등이에요. 인사. 네. 안녕. 안녕.